어 모르겠다 이씨 세이브하자 여기서. 어 됐다 됐다. 아 아투르 마사 아투르 마사. 아 그 딱 오른쪽 돌아섰을 때 나갔던 판단이 좋았다. 그게 맞는 판단했네. 미술과제들이 여기 모여있네. 저저번에 저저번주에 제출했던 것 같은데 주제는 담임선생님 그리기였지. 그분을 그렇게까지 맞게 표현할 수 없었던 내 손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어. 야 이거 진짜 냉철하겠다. 야 미술선생님이 자기 그림 그리라 그러면은 자기를 이쁘게 안 그리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림 전공했던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가뜩이나 막손으로 보이는데 내 얼굴 못 그리면 다 점수 F 주는 거 아니야? 세호 녀석 걔는 그림을 잘 그리잖아. 다들 세호가 어떻게 송쌤을 그릴지 궁금해했었다고. 어? 뭐야 담... 아 그게 아니야. 자기 담임 선생님을 그리게 했네. 자기가 그 뭐야 미술 선생을 그리게 한 게 아니네. 하지만 많은 관심에도 걘 걔가 그린 걸 절대 안 보여줬지. 그렇게 잘 그리는 주제에 뭐가 싫다가 안 보여주는지. 찾았다 요놈. 세호가 그린 게 여기 있었군. 이 녀석 정말 모든 덕력을 쏟아부었어.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건 내가 소장. 근데 내 그림 어딨지? 이런 덕후를 봤나? 아 맞다 나 제출 안 했었지? 이제야 기억나네. 결국 쪽팔려서 안 냈었잖아. 그냥 교실 어딘가에 슬쩍 숨겨놓고 말았는데 까먹고 있었네. 그래서 이 성적표에 미술 성적이 이렇게 된 건가? 이 과제가 점수 비중이 엄청 높았구나. 내 그림을 찾아봐야겠어. 누가 가져갔는지 가져가지 않았다면 내 교실 안 돼! 그러지 마! 왔어. 제출하면 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다 놓으면 되나? 아, 다시 보니 신성 모독 수준인데 이 그림 속 송 선생님은 기억 속에서 지우도록 하자. 성적표에 미술 성적이 어느 정도 돌아왔어. 하,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제대로 된 점수지. 성적 조작 방송이야. 성적 조작 프로젝트야 이거 완전. 세이브하자. 가짜야. 그냥 저가 프린터를 인쇄한 거라고. 이제부터 가는 길 모른다 진짜. 미술쌤은 그림 좀 잘 그리는 애들을 모아다가 명화를 베끼게끔 시켰다더군. 그걸 학교 미화에 쓴답시고 여기저기 걸어놓는가 봐. 걔네 돈도 안 받는다던데 이걸 노동력 착취하냐?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야? 저기를 갈 길을 찾아야 돼. 야야 조져. 근데 이 성적 조작 맞지? 제한 기간 동안에 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까지 다 냈던 애들은 뭐야, 그쵸? 그러나 인생 편하게 삽시다. 어딘가에 지금 이어지는 방이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다. 차라리 이런 데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어? 아 여기 사람 떨어지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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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치겠네. 어 개깜놀.
미디어 룸은 미술실 있는 화장실 층으로 간다고? 그럼 여기네.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심장마비 오겠어. 아, 와, 야, 근데 이거 진짜 무서운 게임인 것 같아. 이 정도면 꽤 무서운 게임입니다, 솔직히. 아, 씨발. 아, 이거 진짜 좀. 스릴러야, 스릴러. 귀신 공포 게임이 아니라 스릴러 공포 게임이야, 진짜. 딱 보니까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을 막고 있잖아. 어떻게 깨야 될지 감이 왔어. 어, 뭐야? 왜 피가 달아? 왜? 어, 여기다! 여기였어! 이거는 눌러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자, 지금 여자 화장실에는 아마 숨는 데가 있을 텐데. 아, 웅구님 고맙습니다. 암 걸리긴 하네. 자, 이 암을 클리어로 해결합시다. 와! 다시 들어가. 개이득 씨. 모르겠다, 씨. 아이씨. 죽이려면 죽여, 개 같은 것들, 씨. 죽이려면 죽여! 죽이려면 죽여봐! 죽이려면 죽어봐! 씨! 죽이려면 죽여봐! 깼다? 개이득! 와, 이게 뭔 용감한 자여, 용감한 자여. 이거죠, 이거죠, 얘들아, 이거야. 음? 어? 깜짝이야. 왜 갑자기 빔프로즈 켜지고 난리야. 뭐야, 이거 끝이야?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빠르게 읽읍시다. 찾아올 수 있어요. 악마를 멈춰야 해. 뭘 시도하려는지 알아. 내가 알던 녀석이 아니야. 뭔가 악마나 귀신이 씌어진 것 같아. 늦기 전에 막아야 해. 어? 태훈이가 지금 악마를 막으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새호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다가 죽은 거 아니야? 설마? 왠지 그런 느낌이야. 상당히 오래된 건데 캠코더에 쓰이는 DV 테이프지만 여기 캠코더들은 다 박살나버렸어. 표지에 뭔가 적혀있어. 비밀이라고. 이건 대체 누가? 태훈이가 세호를 지금 구해내려고 뭐 그 내용이 적혀있잖아. 태훈이가 좋은 애네. 와, 그러다 설마 죽었나? 친구 구하려다가? 이거 설마 태훈이 거 아니야? 이 DV 테이프의 영상을 볼 수만 있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조졌다. 여긴 이걸 재생할 수 있을... 아, 왜 없어? 이거 아닌가? 재생할 수 있을 만한 게 없군. 어디서 확인하지? 이게 들어갈 만한 비디오 장치가 어디에 있을까? 느낌상 이거를 보려면 이 영상을 보려면 다시 본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관으로 한번 가보긴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다른 지도를 보면 나오지. 그러네. 여기네. 이사장실로 가야 되네. 지금 보니까.
자, 여기야. 자, 이사장실에서 비디오를 볼수 있어요. 들어가고. 자, 여기다. 보자. 영상 콘솔 있잖아. 여기서 내가 찾은 DV 테이프를 재생해 볼수 있어. 봅시다. 어떤 게 진실인지. 여긴 신간 안에 도서관 같은데. 어? 쉐이드. 세호한테 붙은 애잖아? 뭐 책을 그냥 쳐버리는 거야? 도서관 한 칸을 비워버렸어요? 저런 곳에 비밀문이 있다니. 도서관에 비밀문이 있구나. 책을 건드리면은 비밀문이 열리는 건가? 세호는 아마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내려 한것 같아. 그러다 명길이 닮은 귀신에게 잡혀서. 태호야, 너가 여기서 이렇게 죽었구나. 귀신에게. 명길이가 아니야. 명길이처럼 생긴 귀신에게 죽은 거야. 송 선생님이 왜 저기서 나오지? 킬러야? 저문 안쪽에 뭔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송 선생님은 이때만 해도 멀쩡했구만. 아마 특정한 책장에서 어느 부분에 책들을 쏟아부으면 문이 나타나는 것 같아. 역시. 오! 동영상은 여기서 끝났어. 빨리 끄자. 아, 센데? 쎄. 어? 뭐야, 이것만 누르면 그냥 해결되잖아? 야, 이거는 한번 죽읍시다, 그냥. 이럴 거면. 아, 가운데 숨는 데가 있었어요? 아니다, 가보자. 일단은 먹고. 예술이 개이뻐. 근데 이 정도 편집 시간이면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 오늘 8시에 잔다. 내일 유튜브 여러분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열심히 재밌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어차피 독은 이따가 치료해도 되니까. 오, 아슬아슬했다. 여기서 무조건 한대 맞을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아, 여기서 또 다른 버튼 누를까 무서워 죽겠네.